오늘의 주제는 어제 메일로 누가 이제 고민 사연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테크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결혼 고민에 대한 또 그런 메일들이 좀 오거든요. 왜냐면 재테크랑 결혼은 어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혼도 돈이 필요하고 돈은 곧 재테크 이야기고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재테크의 그 경로가 또막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선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30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대이신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자산은 뭐 이래저래 뭐한 3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분도 회사를 한 거의 한 10년 정도 다니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 뭐 이런저런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는 못하시고 아직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으신 거죠. 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이 30대 남자분인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근데 착하고 이쁘고 성격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돈에 관심이 전혀 없답니다. 돈에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분은 뭔가 뭐 문화생활 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그런 뭐책 읽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고 이 남자분은 뭔가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막 돈을 막 불리고 싶고 막 이런 성향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제 이쁘고 성격 좋고 다 좋은데 연봉도 되게 작은가 봐요. 2천만 원대에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이제 결혼 자금에 쓰면 이제 끝나는 정도? 한 2,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여자친구분은 뭐 아기를 낳는 것도 뭐 크게 관심도 없고 그냥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면 좋겠다 그런 뭔가 그 목표가 소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니까 여친한테 좀 연봉을 좀 높은 곳으로 좀 가라. 좀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너는 너무 좀 돈을 좀 멀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이해는 하지만 본인의 가치관을 꺾고 뭐막 야근을 하고 뭐 돈을 막 쫓아서 막 직업을 바꾸고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 여자분은 돈보다 사랑 그리고 행복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 쪽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셔가지고 뭐좀 물어봤나 봐요. 근데 물어보니까 두분다 별로 노후 준비가 안돼 계시고 두분 자체가 돈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자친구분도 아마 그런 성향을 좀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 분의 부모님도 그러니까 본가가 되겠죠? 본가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대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는 막 아둥바둥하면서 돈을 벌려고 막할것 같은데 와이프도 별로 돈에 관심이 없고 처가 쪽에도 돈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본가 쪽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왠지 지금 이게 나중에 큰 경제적인 재앙으로 올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이 여자친구랑 결혼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나는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실제 실행도 하고 있다. 작게나마. 근데 여자친구분은 돈을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뭔가 문화를 좋아. 문화생활, 뭔가 그런 뭐 사랑, 행복 이런 걸 좋아하시고 부자 될 생각도 별로 없고 재테크에 관심도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 해결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답은 뭐냐면요. 결혼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저한테 보내시면서 아마 본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결혼을 하면 뭔가 문제가 될것 같다. 근데 저한테 그냥 확답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양쪽 모두가 다 불행해질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맞다고 봅니다. 저도 결혼을 해봤고,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하신 선배들을 봐도, 이런 결혼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뭐 내가 내 가치관이 옳고 뭐 여자친구의 가치관이 틀렸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가치관도 분명히 좋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안 맞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을 하기 전에도 뭐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결혼은 서로 뭐 틀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서로 그냥 참고 뭐 맞춰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얘기 같아요.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뭐냐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우선 그게 먼저야.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먼저고 그 사람들끼리도 참아가면서 살아야지 겨우 유지되는 게 결혼 생활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참는 게 아니고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참고 살면서 맞춰가는 게 결혼이다. 제가 옛날에 이제 결혼을 저도 이제 서른 살에 했는데 결혼을 할때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이제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전 남자니까 제가 여자를 만날 때라고 얘기를 할게요. 쉽게 제가 여자를 볼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만약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그러니까 저랑 같은 성별인 남자였다면 정말 나랑 친한 친구가 됐을까? 이게 제 기준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도 나랑 친구가 됐을까? 그리고 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을까? 요게 저의 기준이었거든요. 살다 보면은 좋은 형들 있잖아요. 좋은 형, 좋은 동생 있어서 그냥 남자지만 같은 남자끼리도 막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의 성별을 지우고 같은 성별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본 거예요. 그게 저는 결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또 평균 연령이 또 길어가지고 한 50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50년을 보고 살아야 돼요. 앞에 있는 그 여자분을. 근데 이 여자분이 별로 나랑 얘기도 안 통해. 성격도 별로 나랑 안 맞아. 근데 단둘이서 50년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거를 가장 먼저 봤거든요.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였으면 절대 보고 싶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남자였으면 이 사람하고 별로 얘기 섞고 싶지도 않은 성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한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내가 동거를 한다. 자취를 50년간 한다. 그럼 지옥 같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최소 5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둘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럼 모든 여자를 만날 때마다 성격이 잘 맞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도 알아봐야 되죠. 자, 그냥 잘 맞는 사람 결혼하면 되는데 왜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지 말지가 막 고민이 되고 결혼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앞이 불분명해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제 내 여자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잖아요. 여자로서의 매력.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매력이 내 눈을 흐리는 거죠. 내 눈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로서 약간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친구로서의 매력만 보면은 판단이 되게 쉬운데 이 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 이성에 끌리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이 배우자를 고르는 판단력을 흐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저한테 표현을 하신 걸로 보면 착하다, 그리고 이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눈에 이쁘겠죠. 그리고 배려심이 되게 깊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뭔가 여성적인 매력에 속하죠. 뭔가 착하고 이쁘고 자기한테 말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배려심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좋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성적인 매력을 걷어놓고 보면은 돈에 관한 관점도 전혀 안 맞고 그 연봉을 막 높게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고, 그리고 뭔가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것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뭔가 소박한 그냥 사람인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막 돈을 벌고 싶고 막 열심히 막 야근을 해서라도 막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싶고, 완전히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여자고 이쁘고 착해. 그러니까 내 눈이 흐려진다.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개를 구분해 놓고 보면은 판단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 그러니까 남편을 고르든, 아내를 고르든, 경제적인 여건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가 제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은 현실이고요. 결혼은 현실이고, 현실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뭘 해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하다 못해 뭐 빵을 하나 사 먹어도 다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뭘 하나, 장난감을 하나 사줘도 뭐 몇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결혼 생활도 당연히 어떤 상대방과 내가 둘이서 살아가는 생활이죠. 그럼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능력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결혼을 해도 되죠. 물론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힘든 거죠. 힘듭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힘들어지는 거는 맞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돈만 보고 결혼하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야, 내가 결혼해보니까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게 최고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여자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마주 앞, 그 앞에 앉은 이 남자, 그냥 쉽게 남자라고 얘기할게요. 이 남자가, 돈이 많지 않았더라도, 돈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나랑 얘기가 잘 통하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이 많지 않다면, 돈이 많지 않다면, 정말 이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돈이 많은 거는 아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돈이 많은 건 추천해요. 근데 얘기가 잘 통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돈이 너무 없다,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돈은 정말 많은데 얘기도 안 통해, 내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남성적인 매력을 빼셔야 돼요. 여성적인 매력을 다 빼야 됩니다. 그냥 동성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는 또 불행해지는 거야. 똑같습니다. 그것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고 사는 것도 처음은 좋을 수 있어요. 처음 뭐몇 년간은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 자체가 싫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도 싫고, 뭐 그냥 이 사람하고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싫죠. 근데 그 사람하고 50년을 살아야 돼요. 50년을. 그 얼마나 내 생활이 지옥 같겠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은 해결이 됐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그 50년간 그 사람하고 산다는 것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친구가 될수 있는가, 정말 얘기가 잘 통하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따지셔야지, 무조건 돈만 본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외모만 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랑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어디 가서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죠. 지금 이 고민을 올려주신 분도, 그럼 저는 재테크를 좋아하는데, 재테크를 좋아하는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외모를 더 중시하는지, 아니면은 재테크적인 마인드가 있는 여자인 걸더 중시하는지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순위가 재테크적인 마인드를 내가 더 중시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어딜까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떤 무슨 뭐 재테크 강의를 해요.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꼭 유튜브 이런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강의들도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를 가세요. 가면은 젊은 여자분들도 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괜찮은 분이 있으면은 말을 걸어보고 친하게 지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그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기회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는 마인드가 좋은 그 재테크 마인드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맨날 일만 하고 퇴근하고 야근하고 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선순위 두는 걸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라. 그러니까 마냥 그냥 뭐 일만 하고 그냥 집에 있고 뭐 친구들한테 좋은 여자 없냐?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우선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라. 이게 제가 말하는 뭐 해결 방법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고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 서로 맞지 않는 마인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친구분을 사랑하고 그 여자친구분도 나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결혼은 또 다른 얘기일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안될것 같으면은 빨리 헤어지는 게 양쪽에게 좋다. 서로 양쪽에게 좋은 겁니다. 억지로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한번 많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